다시 3회 보물선배 선물 받으면 감동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초콜릿 괴식을 만들어봐라 보물섬 괴식 대첩 발렌타인 데이터제 저희 보물섬이 괴시대첩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전 괴시대첩이 100만이 넘으면 하기로 했었거든요 구독자분들에게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바로 100만이 돼버려가지고 저희가 이 괴시대첩 영상을 계획했는 거예요 개가 아니 네가 더 개야 네가 개잖아 지금 구독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또 괴식 먹게 생겼네요 아니 근데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괴식인데 이 개는 뭐죠? 아니 잠깐만 요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초콜릿을 못 먹어 강아지가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왈왈왈왈왈왈왈왈 몰라 우리가 왈왈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쓴다 왈왈왈 개새끼야 야 임마 어이 개라고 해버렸어 어떻게 왈왈 정말 좀 안해 어떻게 왈왈 자기한테 왈왈 진짜 왈 진짜 왈 아니 개그를 할 줄 아는 갠데 겁나 똑똑한데 나는 왈 난 전재견 초코다 아 이름이 초코야 아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괴식 대첩으로 근데... 초코가 온 거네 아무튼 이 개가 뭐 요리를 하는 거고 네. 이 라커는 또 뭐야? 와타시와 발렌짱데 발렌짱데는 뭐야? 소녀 망가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와타시 일본 여고생 데스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센파이에게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내가 직접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줄 거라는 아무튼 알겠어 근데 잠깐만요 발렌타인데이가 아무 상관없는 개새끼가 있습니다 우와 돈이다 우와 돈이다 우와 돼지 돈이다 돈 엑스 돈 아무튼 나는 집게여의 집게 사장이야 집게 사장이랑 발렌타인데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야 우리 집게리아에서도 네. 이번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지 그리고 나는 발렌타인데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네. 개연성을 다 맞춘 캐릭터야 아니 왜 딱 봤을 때 전혀 모르겠는데 뭘 개연성을 다 맞춰 자 발렌타인데이 형은 초콜릿 나는 초콜릿을 팔아 초부자가 될 거니까 예 초콜릿 이 아다리가 라인이 맞지 와 개연성이 천재견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지가 생각한 괴식이 이상이 있어서 아들 그냥 껴서 들어온 거야 그거 먹이려고 야! 개수 잠깐! 바람장장! 구독자님 욕한다 바람장니까 왜 자꾸 100만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괴식했죠? 발렌타인데이 특집 내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 먹을 음식 지옥도 지옥 에? 이만 남지? 에? 지거크다요 지거크! 초콜릿도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게 늦게 가면 재료들이 다 팔리고야 만다고 지거크야 지거크! 오카상 아리가또! 가볼게요! 지거크! 지거크! 뭔 돈이? 아이 난난! 어마이 난데 걸었어요! 아이 어마이 걸었어요! 어마이 기라이다요! 걸었어요! 와타시가 만들 지고쿠노 초콜릿도 어마이 다베테 구다사이! 민우상 왈왈왈? 뭐 아니 요리를 하라고! 요리 시대 구다사이! 응꼬잖아이 요리 시대 구다사이! 어제 식용분필 간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아니. 식용분필 똥으로 만들어서 먹이지 말고. 아이고 개죽어. 아니 개죽어가 아니라 먹는 우리가 죽어. 제발 아 요리를 해주세요. 진짜 배변패드에다가. 내 동전 초콜릿. 내 동전. 오, 어, 아이고 이럴 수가. 이봐 초코. 거기 동전 초콜릿 좀 주워줄게. 야 씨발. 이때를 노렸어. 소녀. 난 돈이 좋아. 소녀.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구만. 난 죽었어. 와타시가 선배님 따지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편지와 직접 쓴 초콜릿을 준비했다네. 아하. 방금 아니, 아니, 들었잖아. 반대지. 직접 쓴 편지와 직접 만든 초콜릿이잖아. 에? 직접 만든 편지랑 진짜 쓴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맛이 쓴 초콜릿이요? 아따씨 안 들었다 냈으네. 뭐해 뭐해 도끼도끼 시네 시네 아니지. 초콜릿 됐으네. 시네가 어우. 쓴 초콜릿 그죠? 뭘 넣은 거야? 쓴 거 뭘 넣은 거야? 이봐 자네 지금 게임하나? 왜 갑자기 게임을 하는 거야? 아! この 초콜릿과 この 닌텐도 칩 같은 맛이라네. 잠깐만 게임 칩은 못 먹는 건데 이걸 여기 넣으면 이거는 반칙 아닌가?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게임 칩을 어떻게 먹어? この 게임 칩에는 이 비트렉스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요. 비트렉스가 뭐냐? 이거 봐! 왜? 이거 왜? 쓴 거 왜? 아 이게 쓴 거야? 존 다스 왜? 이게 급해서 한국말 한다. 먹을 수 있다네. 고노 칩프가 애기들이 이 칩프를 먹었었을 때 아 쓰게 해서 뱉어내게 하려고 이 성분이 발라져 있는 거라네. 아. 아이들도 입에 닿아도 괜찮은 성분이라네. 그럼 못 먹는 거잖아 시바라. 안 좋은 화학 반응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입에 닿고 삼켜도 문제없는 아니, 물질이라네. 뱉으니까 괜찮은 거지 먹는 건 아니잖아. 유튜브들 보면 다 먹는다네. 그 먹는 거 다 참교육 채널이잖아. 우리가 참교육을 당해야 하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트렉스가 세상에서 가장 쓴 물질으로 기네스북에 들어갔다네. 이거 뭐 혹시 죽은 사람은 없나? 아 오늘 좀 나올 수도 있다네. 촬영 좋네. 촬영 좋네. 아, 와타시 니혼진 데스네. 감독도 잘 실하나이 데스. 촬영 좋네. 아, 이네. 근데 잠깐만. 이 앞에 깔린 이 물은 뭔가? 와. 자, 이 여우티는 오늘 우리가 괴식을 먹고 난 다음 입가심용으로 물 대신 마실 거라네. 아. 이게 아주 맛있지. 물을 마시다가 물이 좀 질릴 때쯤에 네. 나는 이 여우티를 한 병씩 마신다네. 아주 맛이 좋아. 호박 맛이야, 호박 맛. 이거 제가 집에서 그냥 게임할 때 먹고 이러는데 이거 맛있어요. 녹차나 이런 거 먹는 느낌으로. 여우티 여러분들 맛있어요. 아, 좋아. 자, 고노 초콜릿도를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디자인 보세요. 이쁘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틀에 넣어서. 자, 둘 중에 한 명 골라보세요. 이거는 이제 앞뒤 둘 다 없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에 좋을 수도 있고. 양은 밀정할 것 같은데 나는 굳이 고르면 요거 고를 거야. 꿀먹이다. 이게 데코가 더 많아. 저 맛이 중화시켜줄 거야. 그러게. 하얀 가루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뿌린 거거든 이거 급하게. 아이 더 넣어야 되면서. 아, 근데 뭐 고르지. 난 아무나 뭐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지사장이야. 제가 골라도 돼요? 나 이거. 그래. 아니 이 초콜릿이라는 게 단 음식인데 단 음식에다 쓰게 만들 거면 이 초콜릿 왜 먹는 거야? 의미가 없었잖아. 카카오 99%라고 생각하라 됐으네? 카카오 99%는 원래 쓰다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왜 자꾸 괴식 대처 하라 그래?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못 먹어. 자 얼른 먹어보게. 아 진짜 못 먹겠어. 아 나 미치. 아 몰라 먹을만 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나에겐 여우띠가 있으니까 이걸로 입가심을 하면 돼. 오 야 초코인데 어. 초코 향이 안 나고 닌텐도 칩 냄새가 난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닌텐도 칩 냄새가 나요. 이런 너 겁먹지. 그냥 모를 때 한 입에 넣어보게. 야 드디어 벌써 온 거야? 여기 아, 아직 흰 지층이 있죠? 아직 안 씹었으니까 몰라. 갈 수도 있어. 엄마 먹어 볼게요. 네. 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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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지? 먹어봤어? 안 먹었지 얘는. 얘는 먹어봤어. 뭐 말도 안 먹지? 유튜버들의 반응만 봤어 먹었을 때. 이거만 먹어 이것만. 이거만 먹었을 거라서. 한심을 크게. 아. 아.
뱉었어. 뱉었어. 아, 이걸 먹어야 됩니다. 쓴맛이 나? 아우, 존나, 존나 써. 야. 에? 약을 넣으면 어떡해, 임마. 요리를 하라니까.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걸 먹어야 돼. 이것까지 뱉으면 땅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된다. 그니까, 먹을까. 아, 웃어! 아, 웃어! 아, 웃어! 큰일 났다. 와, 와, 하락 봤어. 이거 태웠어요? 태운 맛이 아닌데? 아! 와! 와, 그냥 이거는 초코가 없어, 그냥. 아, 없어! 아! 와! 이거 맛이야? 뭐야? 뭔 맛이야? 몰라!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와, 민석아! 아! 아, 인생 쓰다. 와, 할 것 같아. 아, 드디어. 이건 좋은 점. 나 끝나면 기분 좋아져, 갑자기. 맛이 어땠나?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운전하다가 도로에 도로를 까는 거예요.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너무 세게 밟아서 꽉! 하고, 그 아스팔트에 혀를. 되면 이 맛이 날 것 같아. 갓간 아스팔트 맛. 아. 녀석씨도 절반 먹었으니까 네. 절반 떼어주겠습니다. 아우 써! 그래도 내가 이걸 고른 이유는 여기 지금 이 토핑이 붙어있어서 이 토핑이 그나마 좀 뭔가 잡아주지 않나 라는 일말의 희망회로일세. 아 진주야 아빠 먼저 간다. 나는 딱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전법을 쓰도록 하지. 그럼 맛을 못 느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맛을 느껴야죠. 아니 입안에서 내 자유 아닌가. 자, 안녕히 계세요. 네모 바지 스펀지밥 마지막 회입니다. 아! 아! 오 쉣!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배트 배트 안 돼. 배트 안 돼. 배트 안 돼. 배트 안 돼. 다 먹었잖아. 한 방 다 먹었잖아. 우와. 우와. 진짜 와. 정말이야. 가정을 위해 50평생 헌신하신 가장의 그 인생의 쓴맛. 노 이게 더 세. 이거 한 방이 그것보다 더 세. 가장의 무게보다 더 쓴맛이고. 아 그리고 진짜 나도 쓴 한약을 많이 먹어봤지만 그거 이상으로. 아 잠깐만. 그다네. 굳이 맛을 예를 들자면 고무줄 위에 넣었죠. 네.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고. 석탄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곡빙이로 치다가 갑자기 그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 맛이야. 음식 맛이야. 아니야 이 새끼야. 초콜릿 맛이 아예 사라져서 크레파스 씹는 그 식감이 나고. 야 이게 아직도 써 입안이요. 이빨에 달라붙은 거에서 계속 그게 나와. 예? 다 끝났나? 예. 여기 앉아주게. 다음 턴으로 넘어가지. 월! 월! 턴 뒤졌다. 개 씨발로 마. 저 새끼는 뭘 준비했을까? 아니 이 새끼는 아니 저거 뭐야? 배변패. 네? 네? 이거 강아지 배변패. 오. 이거 뭐야? 진짜 오줌 아니야? 야, 야 이 미친 개새끼야. 이거 이 오줌 아니냐고? 어, 그래? 오렌지 주스 개새끼다. 아 오렌지 주스. 야 이거 진짜 우리 집 공주가 이래놓는데. 야이 개멍청한 새끼들아. 오. 네? 말 한다 이제. 어차피 오늘 얘 죽을 거니까 그냥 말할게. 비밀이었는데. 새끼 토이스토리처럼 갑자기 말한다. 어제 식용 분필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더니 그대로 똥으로 나오더군. 식용 분필이 들어간 초코 똥이다. 음식도 아니야. 그릇에 안 담겨 있어. 야,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이기는 놈 더 작은 애들 먹게 해줄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이게 엄청 맛없는 음식은 아니야.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아~ 비주얼이랑 식용 분필 먹방하는 사람들도 많아. 비트렉스처럼. 근데 비트렉스 같은 맛은 아니잖아. 일단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아. 먹을만해. 그럼 우선 나부터 먹어보겠네. 자, 이게 초콜릿 씌웠지만 우와. 자, 안에 이렇게 식용 분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식용 분필 파는 거면 맛이 좀 있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맛? 넌 안 먹어보고 했지? 난 그래도 먹어봤어 이 새끼야. 뭐 설마 비트렉스보다 맛없겠나? 이거 빨리 먹어보지. 이런 거 맛은 무슨 맛이려나 이거? 아... 초코도 내가 맛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니마의 분필 아니야? 이거 진짜 식감이 분필이야. 이거 왜 써? 비트렉스 묻었다. 야 이... 아니 왜 나무 껍질 시럽이야 진짜로. 진짜로 그 식감이 나무 껍질에다 그냥 초코 시럽 바른 거야. 으아. 아니 왜 이러지 맛이 이거. 야 이거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줘봐. 이거 삼키기가 힘들거야. 야 이거 다 먹으라고? 어, 다 먹어야지. 맛이 없진 않은데. 야 잠깐만 이거 좀 넘기려면 여우도 좀 필요하겠어. 다 먹고 먹어야죠. 아니 안 넘어간다고. 넘어가려면 팀이 필요한데 팀이 없다고. 알았어, 아니 먹으면. 야, 근데 이 새끼는 이걸 다 먹는다고? 맞는 거야 이게? 나 지금 이거 한 조각도 힘들었는데. 이거보다 큰 거 내가 먹어봤어. 저 정도는 먹어야지. 야, 근데 이거 잘 안 씹혀. 이거 존나 딱딱해. 이거 좀... 아니 이게 정도가 좀 있어. 아, 이거 이빨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지금 네 이빨 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소리가 너무 오도독인데. 잠깐만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하나 봐줄게요. 자 제거. 나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아니 물이랑 먹고 리뷰해요? 지금 이걸 1.5리터째 마시고 있어. 내가 요새 메이플 랜드를 하거든. 내가 이제 갓 전직한 마법사야. 근데 이제 슬라임 굴에서 슬라임을 잡다가 포션이 없어서 체력을 채워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 근데 내 손에 있는 우드 완드가 있어. 그걸 어쩔 수 없이 씹어먹어. 짜자 그 맛이야. 나뭇가지에 초코시럽 바르고 그걸 씹어먹는 이상 표현이 없어. 그리고 존나 안 씹혀. 근데 진짜는 이거야. 어? 잠깐만 이 아래 이게 뭐야? 동상 이렇게 뜯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을 크게 씹어 먹어. 먹고 한번 보여줘 그 단면을. 아! 안 된다. 아! 아! 아니 안 씹어줘. 언제 나 언제 나 먹어. 야 이제 5%. 아! 뭐야 못 말려 이거. 아 이게 못 말려. 이거 진짜 분필인데? 그치 진짜 분필 식감이야 이거. 아 야 작열했다. 아 이거 뽑아주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초코만 먹는다. 초코만 안 먹어도 이거. 아 아니 아니 골라면 안 돼요. 손 다쳐요. 이걸로 해야 돼요. 아 안 깨지는데? 야 이게 뭐 아담한티움 아니야? 이걸 바닥에 놓고 해야 돼. 바닥에 다 그런 걸 먹으라고? 야 어떡하냐 이거는 제가 너무 큰 것을 인정하고. 이거 있죠? 또 있었네 김동현 씨가 먹었던. 아 아까 내가 한참...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못 끝내요. 아 왜 안 씹어지지? 먹어줘. 나도 먹었어 이거. 야 이거 주원 아니야 주원. 목 돌아갈 때 그 소린데. 야 귀신 들렸다. 뼈 꺾이는 소리야. 와. 안돼 안돼 먹어. 진짜 침이 하얗거든요. 그쵸 침 없어져. 삼키기가 어렵다니까. 못 먹으면 마셔라. 물 들어가면 괜찮아 이게 근데. 야 진짜 초코 이 새끼가. 와 느낌 너무 이상해. 언제 사라져. 어이 어이 힘내 민석아. 어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먹었어요? 더 마시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먹은 유튜버분들이 다 하나같이 입안을 이걸 왜 먹어? 너무 딱딱해 다이어트. 자 얘기해보게. 42.195km 마라톤을 뛰는데 식수대가 하나도 없는 느낌. 아 마라톤을 하는데 물을 안 준다? 개최자의 실수로 식음대를 안 만들어 마라톤 참가하는 사람들 다 항의하는
입에 침이 0이야 그냥 0이다 못해 마이너스야 침이. 와 진짜 최악이다. 진짜 오늘 기분 개 잡쳤어 그냥. 맛은 어떤 맛이야? 그냥 석회향 씹어먹는 맛인데 이런 걸 무슨 맛이 있어? 이게 너무 단단해. 그리고 나 중간에 작은 내 이빨을 또 씹는 줄 알았어. 와 강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 진짜 최악이다. 고생했습니다. 아 게시대 진짜 힘들다. 힘들어.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야. 초코 여장 남자 니들은 해골이야. 인생에서 해골 시켜주지. 해골이라고요? 해골을 시켜준다고? 나는 근데 진짜 뭐 이상한 식용 분필 세상에서 가장 쓴가루 이런 게 아니야. 정말 맛있는 요리를 베이스로 만든 초코 괴식이야. 내 거 먹을만 할 거야. 뭐야? 뭐야? 자, 간장게장. 와 맛있겠다. 내 친척 간장이가. 어 잠깐만, 집게 사장이 간장게장을 판다. 너무 잘해. 동료를. 뭐 대살봉 파는데 간장게장도 못 팔겠나? 자, 이 내 친척 간장이가 오늘 희생해서 여기 나왔다네. 게장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 간장이보다는. 자, 이거에 한국인의 이 밥도둑 간장게장의 해법. 와, 진짜 맛있겠네요. 이름 봐야 초코 간장게장. 아~ 발렌타인데이 특집을 착각한 거 아니죠? 뭐 초코가 들어갔었나? 몇 번 더 다른 촬영을 한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음식으로 누가 이렇게 줘? 야 한국인의 밥도둑. 안 돼! 하지 마! 안 돼! 이야. 우와! 초코야 중성화 소스 안 받았지? 이거 먹으면 꼬치가 사라져요. 왜요? 몰라, 이상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된다고? 자, 우리 초코부터 먹여볼까?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개는 혼나야 돼. 아 해라. 우와, 게장 그 안에 내장들이. 게장으로 뭐 하는 거야? 내가 게장 진짜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게장까지 못 먹겠어 이제 앞으로. 의외로 맛있을 수 있어. 이게 지금 게장 그 내장에다가 초코를 비벼. 정상적인 맛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또 단짠 단짠이긴 해. 자 먹을게요. 오 진짜 짠내랑 단내랑 같이 나. 왈! 왈! 싸운다 싸운다. 왈! 왈! 간장이었어 간장이랑. 졌다 졌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아 먹기 싫어. 와우 와우. 먹을만 한가 본데. 한국하면서 함께. 아, 먹을 수요. 아, 누가 이렇게 먹나? 아우 비린내. 아. 초코야 이 개 내장이 썩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내장이 원래 비리잖아요. 그것만 먹었을 때는 아 내 머리가 인식을 했어 이제 이거는 게장 맛이다 라고. 근데 그 비린 그 맛이 사실 좋은 맛은 아니거든? 그 비린 맛에 초코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어? 이건 그거 아닌데? 이거는 그 먹는 거 아닌데?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폐사한 개를 잡아다 폐사한지 모르고 그걸로 게장을 하신 건데 그게 또 늦게 팔린 거야. 시장에서 가장 늦게 팔린 간장게장.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내장 초코인데 이게 내장 초코라는 말이 내장 초코 처음 만들어낸 말인데. 그러면 우리 민서이가 알려줄 거야. 아니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해. 우선 이걸 한번 씻어주세요. 주고. 오케이 오케이. 은수저. 네. 왜 그런 소리 하지? 어우 왜 변해졌지? 독이 들어있으면 원래 은수저가 변하거든. 먹을만 안 되는 맛입니다. 자.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 새끼야. 덜렁덜렁 니 가래냐 이 새끼야. 근데 나 간장게장 좋아해요. 왜냐면 밥도둑이야. 이건 밥도둑이다. 이건 밥도둑이다. 이건 밥도둑이다.
오, 밥 경찰이다. 어, 너무 배고파. 뭐 인도인데 뭐 먹을 거 없나? 어, 누가 게장에다 초콜 비벼놨네. 이거로 먹어야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오. 개가 됐다. 아! 잘 먹는구만. 와, 어땠나? 와,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해산물 중에 간장게장은 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해산물이었는데 니가 그걸 앗아갔어. 와, 진짜 게장 존나 떴다. 자네들이 내장 싹싹 긁어먹었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나? 계속 올라와 이 비린맛이. 왜 그럴까? 그건 것 같아. 이게 그냥 비린맛만 있었으면은 비리다 이러고 끝낼 텐데 그거에 완전 대비되는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느껴지다 비린맛이 오니까 비린맛이 갑자기 존나 세게 느껴져버려. 단맛을 한번 느꼈다가 비린맛 느끼니까 그냥 비린맛한테 이렇게 참 맞았어. 자, 어쨌든 고생했네. 와, 와. 우리 초코 오늘 자네가 먹었던 최악의 괴식은 뭐였나? 저는 솔직하게 비트렉스 하겠습니다. 아무리 괴식이라고 해봤자 세상에서 제일 쓴맛이 나는 가루를 넣은 초콜릿? 어우,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와, 이거는 어우 무서워. 이건 무서워. 이건 진짜 무서운 맛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장 남자는 어떤 게 제일 최악이었나? 아, 뭐가 최악이었냐면 봐봐요, 이거 음식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이거 운석 아니야, 그냥? 이 소행 EX 다시 007이 제일 맛없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욕실 앞에 놓고 물 흡수하는 걸로 써요. 아, 규저토. 여기 여우띠 함정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나는 내가 먹었을 때 괴식의 범주를 넘어서 비트렉스 초콜릿이 에바지 않았나. 그래, 이거는 먹는 거랑 먹는 걸 섞어서 괴식이어야 되는데. 네. 약을 타는 거 있어요 이제. 오늘 최악의 괴식은 초콜릿 주제에 쓴맛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쓴 초콜릿. 아, 베스트샵 찍으니까 또 밤이야.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낮부터 이건,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 아, 힘들어. 자, 그래도 오늘 베스트샵 힘들었지만 여우티로 입 가글을 입을 헹구면서 먹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아, 이게 차여서 물보다 헹굼력이 좋았어. 네, 맞아 물보다 나아. 집에서 이제 단 음료수 잘 안 드시는 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우티 당신 안 먹지만 김동현 씨랑 나랑은 이거 먹었지. 먹었어. 네. 아, 맨날 됐잖아요. 먹었지. 저도 이번에 먹어봤는데 계속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건 없죠. 살 빼는 거는 운동해서 노력해서 빼야죠. 저는 그냥 맛으로 먹어요 솔직히 그냥. 음료 대신에 먹기 딱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댓글에 쓰는 링크로 들어가면 그걸 할인받을 수 있지 않나? 저희 그 영상 댓글 상단에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팔릴까나? 그럼 많이 팔릴 수 있게 저희가 공약을 걸까요? 어떤 공약을 걸까? 제가 그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 식용 분필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딱딱한 거의 대명사가 생각이 났어요. 다이아몬드죠.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컨텐츠를 하려고 어떤 센벌칙이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네.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광산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광산이 있더라고요. 아, 일반인도 캘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만약에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요? 네네네. 만약에 3,000상자 어때요? 3,000상자. 3,000상자. 네. 여러분, 저희 게스트처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러면 3,000상자 팔리면 방금 말한 요거 해야 되는 거야. 3,000상자 이상 팔리면 네. 다이아몬드 광산에 보물섬 멤버 중 한 명이 가서 네. 다이아 캘 때까지 기용 못하기입니다. 아, 아니. 다이아 캘 때까지 못하게 되면 평생 거기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쬐끄만 거라도 캐신대요. 며칠 동안 파기. 아니야. 안 나오면 어떡해. 많이 나오던데. 다이아 캐는 사람 좀 많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영상을 찾아봤을 때는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며칠씩 가시면 이제 다이아 좀 캐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하다가 진짜 끝까지 안 나왔다. 그럼 저 벌칙 받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벌칙이다. 타이어 캔 것도 억울한데 와서 벌칙까지. 와. 그렇게 하죠. 3종 세트 이상 팔리면 저희가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네네. 지는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국까지 가. 자, 여러분들 여우티 맛있으니까 많이 드셔보시고 많이 구매해주세요. 자, 오늘 최악의 게시글을 비트렉스가 뽑혔죠.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꼴찌 한 명은 비트렉스 초콜릿을 먹고 오늘 영상 끝내는 걸로 하죠.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발! 가위바위보 발! 자, 비트렉스 초콜릿 대령이요, 미니쉘이요. 빨리 먹고 끝내겠습니다. 여우티 3,000개 빨아주세요 여러분들. 어, 웃긴다. 와! 아! 와! 야, 이제 그만해. 진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굿타임 안 찼어.